오늘 토론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하시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제주도민들에 대한 인사와 함께 제주 지역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입니다. 평화의 섬 한국의 낙원 제주에 제가 처음 와본 것이 91년 8월입니다. 광주지검 검사로 있을 때 제주도에 처음 와서 그때 제주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고창훈 교수님하고 여름에 저녁을 먹으면서 4.3 사건을 왜 해원을 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원을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논의를 시작을 해서, 이 사건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98년도 국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4.3 해원하는 그런 특별법을 아마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해결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찬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4.3 사건의 본질은 제주 양민 학살입니다. 그런데 4.3이라고 하기에는 좀 난감한 게, 그날은 김달삼 남로당 주모자들이 경찰서를 습격한 날이 시작된 날이 4.3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이 4.3이 정확히 본질을 알려면 그해 7월쯤 양민 학살이 되는 그 시점을 기해서 날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여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라스베이거스식의 컨벤션 관광도시로 국제적으로 한번 키워봤으면 합니다. 골프, 해양요트, 그 다음에 성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를 컨벤션 도시로 한번, 세계적인 컨벤션 도시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원래 라스베가스는 처음에 토박 도시였지만 지금은 카지노보다도 컨벤션이 훨씬 수익이 높은 도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카지노 프리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이야기도 한 것은 결국 컨벤션 도시로 하려면 카지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만약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금 유성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2공항은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제2공항이 제대로 돼서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도 유치를 하고 또 4차 산업도 유치를 해서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지금은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굉장히 몸살을 안고 있습니다. 원지사가 그동안 중국인 투기 자본을 막아준 것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앞서 설명드렸듯이 첫 주제는 제주와 관련된 공약과 현안입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카지노 프리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강원도 지금 정선에 내국인들 출입하는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탄광 지역 이 개발.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한 건데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컨벤션 이제 산업을 제주에 유치를 하려면 카지노 프리로 오픈 카지노를 해서 내국인들도 출입하게 하자 예.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홍 후보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강원도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해서 예. 홍 후보님께서 강원도에 반발을 하면 그러면 제주도 카지노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익을 예. 강원도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강원도하고 또 분배를 나누어야 되면 또 제주도에서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익 공유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폐광 지역에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 예. 정선에서 생기는 이익은 정선이, 제주에서 생기는 이익은 제주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정선에 이제 손에 오는 정도. 예. 거기는 제주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에서 좀 보전을 해주자 그 예. 그런 취지인데요. 그거는 뭐 정선에 해마다 이익이 다른데.
아니 그거는 예. 평균 이익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예. 여태 해왔던 예. 평균 이익에 하회를 할 때는 그걸 이익을 좀 예. 제주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을 예. 정선으로 보존해주자 예. 그런 취지인데 예. 그것은 이제 정선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폐광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참 예. 어렵기 때문에 정선에서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이익을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예. 한번 오픈해 보자는 뜻은 이익을 공유하겠다. 네. 이익을 공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홍준표 후보에게도 4분간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원 지사님, 그 지사 재임을 하시면서 중국인 투기 자본 이거 상당수 막은 건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이 그 부동산 투자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럼 앞으로 중국과 이 부동산 문제를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네, 그게 제가 제주도에서 정말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제 전임 지사의 도정 지표 자체가 중국 자본 유치였습니다. 도정의 목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객도 가서 인센티브 투 유치해왔고 토지도 뭐 전세기 타고 와서 땅을 살 정도로 붐이 일었는데 이게 정도가 지나쳤고 이게 우선 그 사업의 내용도 땅을 사서 개발해놓고는 중국인들끼리 분양을 해버리다 보니까 제주도 땅에 중국화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해보고는 한 달 만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근절 선언을 했습니다. 한 20여 개가 넘는 중국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전부 취소를 시키거나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켜서 제로를 시키는 바람에 아까처럼 환구시보에서 원희룡이 중국 자본을 막고 있다라는 항의 사설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별적인 토지 매입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투자 영주권 때문에 건강보험 쓰죠. 또 학교 들어갈 수 있죠. 여권 나오죠. 이러니까 중국인들에게 프리미엄 그리고 상속 그리고 소유까지 되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너무 좋아해요. 대한민국 땅 전체를 지금도 서울 경기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사고 있는데요. 제주는 이것을 투자 영주권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내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는 추가로 지정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도 한 명을 또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전부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으로 중국인 투자가 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상호주의로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중국은 부동산 취득의 상호주의. 토지의 소유와 상속 제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래도 최소한 상호주의로 그런 식으로. 저는 상호주의보다는요. 예. 현재의 외국인 토지 소유와 예. 건강보험에 대한 이용과 예. 학교에 들어오는 것 나아가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율도 100% 상호주의는 아니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원지사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7년 도정 직무수행평가에서 잘못했다가 51.9%고 잘했다가 36.8% 이게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선될 때도 51%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득표고요. 그리고 퇴임 당시라든가 재임 시에도 42%에서 50한 2, 3% 사이의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주도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입니다. 네. 만약에 인기가 없었으면 네.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네. 도의원 4분의 3이 민주당인 곳에서 재선식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주인들의 인식이 제주공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투표 걸어보십시오. 홍 의원님 지지율 30%도 안 나옵니다. 30%만 나오면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는요. 예. 30%도 안 나오게끔 돼 있는 예. 그런 제주도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건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도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던지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던져놓고는 네, 원하면 안 하겠다 강원도랑 나누겠다 정책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 시간 다 한번 끝났고요. 홍준표 후보님께 네. 물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한테 묻는 게 나을 텐데 제주도 왔는데 계속 물어보시니까 예.
그 이제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고 예. 포부를 밝히셨는데 예. 이제 라스베가스는 이제 사막지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대형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뭐 저 개발 자체가 굉장히 아주 사이즈가 큰데 예. 제주도는 이제 이게 천혜의 그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라스베가스식의 막 개발을 골프장, 테마파크, 뭐 호텔, 뭐 대형 호텔들 또 컨벤션 그 저 중심지로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주가 안 그래도 이 난개발 때문에 지금 제주의 이 환경이 죽을 판인데 또 그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드실 식수도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식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좀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죠. 제주 산록도로도 그게 환경 파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라스베가스식으로 개발하자는 그 취지는 네. 제주가 어떤 식으로도 이 관광산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외국이나 국내에서 많은 그 컨벤션 뭐 회의를 할 때 국제 회의를 하거나 국내 회의를 할 때 제주도에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오신 분들이 국제 회의를 하고 또 국내에서 뭐 토론회를 하고 난 뒤에 승마도 하고 요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또 카지노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네.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개발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네. 그 개발에 따른 그 어떤 보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이제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분 다 사삼에 대해서 매우 그 깊고도 진지한 그런 관점을 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행안부의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법률에 따른 배보상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국가 보상 금액이 현재는 잠정 책정이 한 8,96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 결과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삼 희생자에 대한 그동안에 판결된 보상 금액 이게 뭐 서달 오름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보통 1억 3천만 원 정도가 법원 판결에서는 나왔던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또 그리고 생전 수용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액, 그러니까 이 사삼으로 인해서 수용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유족들이 실망과 허탈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 배상 판결 금액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게 우리 국가의 품격. 국가가 억울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수용생활, 억울한 수용생활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돈이 들더라도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국가가 인권 국가로서의 품격을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유족들은 이 금액이 최소한 그 판결 금액 정도에는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죠. 양민에 대한 그 불법 행위니까 국가가. 그러면 배상 금액은 그거는 만약 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그 선례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번은 자유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2공항 이제 추진한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제2공항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제주도를 위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성산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도민들 간에 어떤 타협이 안 된다 하면은 좀 중앙정부가 그 직접 좀 나서서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하는 또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추진을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네. 안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옛날 NBN에서 우리 할 때 제가
같은 방을 쓰면서 우리 원재사님한테 원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좀 그 저기 뭐야 그 이 판을 좀 쭉 깔아가지고 철판을 깔아서 이렇게 그 저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청공선님은 확장하니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청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하니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유성민 후보님. 예.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급속히 고령화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고령화 사회로 가려면 저는 노인복지청이 이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왔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 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인복지청을 반드시 복지부 산하에 만들어 가지고 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오게 한 그 어르신들의 노고도 문제고 앞으로 그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그래서 노인복지청을 한번 신설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이제 정부 부처를 전부 통폐합하자는 주의거든요. 줄이자는 주의거든. 그런데 노인복지청만큼은 새로 설립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유 후보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노인복지는 이제 주로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네. 보건하고 복지를 분리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복지 쪽에 상당 부분 일이 저는 노인복지 관련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건하고 복지는 분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지 쪽에 가족, 노인 이런 문제를 복지부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복지부 산하라도 노인복지청을 별도로 신설해서 할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원희룡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100세까지 사는 사회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면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을 네 다섯 명씩 이 부양하는 이 사회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조차도 안 돼 있고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하면 미리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독립기구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 후보님, 내가 이거 물으면 또 화내지 마세요. 저는 홍보처럼 예. 그렇게 지난 2018년도 우리 이제 남북 그 위장평화쇼를 할 때 원 후보님이 지사를 하시면서 김정은이 제주에 오면 백록담 분화구에 헬기를 바로 착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 그 질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네. 댓글로 이걸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괜히 지금 뭐 코로나니 우리 북핵이니 걱정할 게 많은데 오해로 인해서 괜히 마음 상해할 필요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김정은이 답방을 했을 때 서울로 올 거냐 제주로 올 거냐 그러니까 홍 후보님은 모르셨겠지만 우리 안보당국과 정부당국에서 그게 심각한 보안사항이고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제주로 올 경우에 경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한 우리가 시설 운영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타진이 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 답사를 하면서 만약에 제주로 오게 된다면 헬기로 그냥 왜냐하면 한라산 네, 방문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헬기로 바로 갔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한 거지. 아, 예. 홍준표 예. 후보님 예. 지금 아까 그 입도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에 딱 예, 들어오면 예, 예, 예. 그 환경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입도세도 반대하고 환경부담금도 반대합니다. 네. 만약 제주도가 그렇게 하면 강원도는 입도세 내라고 네.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에서 또 전부 관광지인데 환경부담금 내라고 안 하겠습니까? 네. 각 지역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이 없어지죠.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럼 나 저는 네. 그거 반드시 반대합니다. 예, 아까 그 사삼 그게 질문을 답을 못 들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뭐 두 분은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잊을만 하면 뭐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4.3 유족들이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자, 당 지도부들을 만나자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기피하는데 그 이유가 이념적으로 어떤 이 뭐랄까 이 색안경을 삐고 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상처도 받고 이거는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후보가 이 부분을 깨끗이 약속을 한다면 우리 제주도민들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홍 후보님. 제가 지난번에 4.3 평화공원에 방문했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4.3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주도 내려와서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이 4.3 기념식에 참석한 예는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91년도 제주도 처음 방문했을 때 고창훈 교수하고 이야기를 나면서 4.3 사건에 해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 양민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왜 제주도민들은 말을 하지 않고 시시하고만 있느냐.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 말을 하면 전부 빨갱이로 몰리니까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 고창훈 교수한테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 4.3 평화공원에 왔을 때 내 대통령이 되면 4.3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단지 4월 3일로 정하는 거는 나는 좀 이의가 있다. 그날은 김달삼이가 경찰서를 석경한 날이다. 그러면 마치 김달삼이가 지금 외국, 북한 가면 외국 열사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건 난 맞지 않다. 그래서 7월 달에 중상관의 난민이, 양민들이 학살되기 시작한 게 저는 7월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7월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을 기념하는 게 그게 4.3 정신에 맞지 않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은 있습니다. 예, 1분이 넘어서. 예. 당대표 하실 때 4.3 추념식 참석하셨나요? 왔었죠. 아, 당대표로서 참여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홍 후보님. 예.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화끈하게 이제 금지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예. 저도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폐지해 달라 이런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특히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예.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 외국과 국내 투자가 사이에 그렇습니다. 불공평한 문제. 그런데 예. 또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예.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거 규제하고 뭐 뭔가 이렇게 개인과 기관 간 국내 외국 간에 이제 불공평한 이거 시정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전면 폐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저 이제 그 공약을 하고 예. 이제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봤어요. 예.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내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그리고 개인이 공매도 그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유 주제로 진행할 텐데 시간은 넉넉하게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홍 후보님께서 G7을 내걸면서 잠재 성장률 3%로 국민소득 5만불을 이루겠다. 예. 이명박 그 747 이후에 이런 그렇죠. 성장률과 어떤 이런 국가의 이 도달 목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약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자, 지금이 우리 국민소득이 한 3만 2천 불 정도라고 보고요. 예, 예, 예. 잠재 성장률 3%가 됐다고 치고요. 예.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소득 성장률을 5만 불까지 가려면 지금 상당히 우리 성장률이 2, 3% 갖고 2% 갖고 아니, 3%가 어렵죠. 됐다고 치고. 예? 3% 됐다고 치고 몇 년 걸리냐고요? 그건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 안 해보시고? 안 해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새로 계산을 그럼 이왕이면 10만 불 제시하시죠. 예? 10만 불 제시하시죠. 그건 과도하죠. 과한가요? 그건 과하죠.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슴 뛰는
야, 우리 국가가 G7, G5로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그냥 부모만큼 살 수 있을까? 이 자신이 없어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비전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얼마나 가슴 뛰고 희망적인 겁니까? 대신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예.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3%로 매년 성장하면요. 예. 15년 걸려요. 15년? 제가 대통령 15년 하실 겁니까? 그 목표치죠. 목표치고 그게 몇 년 걸리고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이 5년 재임 중에 전부 다 하겠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목표치를 그래 정해놓고 가자. 그러면 왜 10만 불은 제시 안 하냐고요? 예? 10만 불은 제시를 안 하냐고요? 5만 불이 장기적인 목표치면 4만 불 거쳐서 5만 불 갈 거고 5만 불 닿으면 10만 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3% 계속 성장하면 20년 뒤에는 10만 불이 될 텐데 왜 15년이라 왜 15년 뒤에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셨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만 불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 G7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G7 시대. 15년 뒤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목표 수치로 5만 불을 정해놓고 G7 시대로 한번 가보자.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예. 원대한 목표의 제시다. 그렇습니다. 계산은 안 해본 수치다. 아, 계산은 그런 식으로 아니, 수치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옛날에 그 뭐 이명박 학자들이 얘기하는 좋아 보여서 제시했다. 때는 예. 아,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략할 때 그대로 됐습니까? 자, 목표 수치를 말하는 3%라고 거죠. 3%라고 치고요. 예. 현재 잠재 성장률을 얼마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2% 내외로 아, 예. 보죠. 그렇습니다. 2%를 지금 하향 돌파할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보다 좀 낮죠. 예, 지금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오면서 역대 대통령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온 것을 아십니까? 그건 알죠. 알죠. 그게 지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연평균 10% 성장할 때는 예, 예. 그래서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역대 정부마다 수출도 잘 되고 뭐 소비도 늘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하는데도 잠재 성장률이 계속 1%씩 떨어져 왔는데 어떻게 다음 정부에서 1% 이걸 역전시켜서 올릴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게 핵심적인 게 그 경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금지되는 것만 해놓고 모든 걸 허용하는 선진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갑질하면서 모든 걸 간섭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도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좋습니다. 그 예? 규제 완화로 민간의 활력을 키우고 예. 노조를 분쇄하고 규제 철폐하고 분쇄는 아니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들어오게 한다. 네, 그런 내용들 예, 잘 봤습니다. 물론 예. 이거 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홍 후보님께서 이 성장, 5만 불로 가기 위한 성장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 주도 성장이라고 했더라고요. 맞죠? 네. 예? 고용 주도 성장. 그런 셈이죠. 예. 아, 그런 셈이라뇨. 그러니까 고용을. 공약집 제일 큰 활자로 써놨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고용 정부 주도 성장 맞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예? 민간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이잖아요. 네. 이건 세금 나눠먹기 정책이니까 이런 정책을 취하지 말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고용 주도 성장을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이 경제학적인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의 결과가 소득인데 소득이 성장을 끄는 것처럼 이거를 마차와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잠깐 제 말을 좀 질문이니까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많이 틀면 물이 나온다. 예, 물이 공급된다. 이런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죠. 그런데 일자리도 투자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이루어져서 투자, 고용, 소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은 일감이 있어야 그리고 수익이 날 보장이 있어야 기업도 투자를 하고 정부도 세금이 거쳐서 공공의 효과적인 일거리가 보여야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민간과 공공의 투자가 수익성과 효율성이 나오는 일감주도 성장이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것도 일감과 고용 이렇게 이 관계를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를, 물론 문재인 정부보다는 소득보다는 그 앞단을 얘기했지만 어차피 투자의 결과인 걸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성장을 끈다 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아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지사님은 지사 7년 하시면서 지금 말하신 대로 해왔습니까? 예. 예? 예. 그래 해서 제주도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데 공공과 자, 민간의 아니, 투자가 주도하는 시간, 성장을 해서 네, 죄송합니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7년 누계 46%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원어보는 시간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고용 주도 성장을 물어봤는데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그 강론 네. 따지는 거는 역시 네. 수석한 사람답게 참 대단합니다. 뭐요? 강론을 따지는 거는 저는 총론을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하고 국가하고 2단계 행정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의 이 운용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행정구조를 이래 제주도에서 해보니까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장점은요. 그러니까, 우선 이 주민들이 자기 생활 밀착형 민원이라든지 사업들은 이제 좀 더 가깝게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광역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소집단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요? 예. 특히 이제 중간에 기초 단체 단체제의 뭐 시군 의회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게 도로 좀 집중되어 오는 면이 있어요. 예, 예. 거기다가 님비 현상 비슷한 게 있잖아요. 좋은 사업은 자기네 따가려고 하고 싫은 거는 전부 남한테 맡기려고 하고 자기네 오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과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주도가 전국 어디보다도 몸살을 앓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유승민 후보님 참 두 분 일에 질의응답하는 거 보니까 마치 당구에 쓰리 쿠션 치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왜 쓰리 쿠션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중에서 공매도 제도 말입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이래봤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욱 하락을 부채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동학 개미들,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이 공매도 제도 이용을 못합니다. 공매도 제도에 희생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폐지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유 후보님 그 보완책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공매도를 우리가 진짜 홍 후보님 말씀대로 전면 폐지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만약 빠져나가 버리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불법 뭐 무차입 공매도 네. 그다음에 상환 기간이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개인하고 네. 기관하고 네. 개인은 뭐 60일 이내에 상환하나 이러는데 기관은 상환인가에 무기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뭐 완전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불공평한 부분을 네. 최대한 없애주고 네. 하는 게 우리가 할 정부가 할 일이지 네. 아까 그 제가 좀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안을 냈을 때 홍 후보님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네, 저는 잘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윤석열 후보님 대기업 중소기업 그게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는 표준약관제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갑질 계약이 아니고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표준약관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그 좀 인증해준 표준약관 같은 네. 것들을 업종별로다가 네. 하면은 그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것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 네. 요즘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와요.
대선 후보 도덕성 문제를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와요. 요즘은 또 이제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런지 대선 후보 도덕성 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도덕성 조사를 두 군데서 했어요. 요즘 발표되는 데는 다 도덕성 조사를 해요. 이재명 도덕성 떨어진다 49.1%. 그다음에 윤석열 31.6%. 그다음에 저는 6.3%.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2.4%. 원희룡 후보는 1.2%로 일어나고요. 원 후보가 가장 도덕성이 이제 뛰어나다고 나옵니다. 아, 이거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정치하기 전에 우리 홍 후보님께서 그 어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그 두 개의 정권에서 가진 핍박을 다 받으면서 뭐 다 털리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수사해온 것이 정말 광복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턴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윤 후보님 이제 비핵화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비핵화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아, 인도적 하겠다. 인도적 지원은 뭐 좀 예, 해야죠. 예.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북한에 가 있는 네. 우리가 그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원리금 상환 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네네. 12억 8,400만 불입니다. 이 못 받은 돈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래 그 비핵화와 상관없이 또 지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인도적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 현금이라든가 예. 또는 이게 불량미나 이런 거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 주곡인 쌀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예. 좀 다른 거로 어떤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쌀 아닌 다른 곡식이라든지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쌀도 최소한 쌀을 지원해 버리면은 한 5년 정도를 불량미로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건 안보 차원에서 쌀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좀 문제인 알겠습니다. 것 같고. 네. 지금 윤석열 네. 후보님 이제 캠프에 보면 대북 정책은 이도훈이가 하고 국방 정책은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장군들을 다 데려다 놨어요. 거기에는 내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홍 후보님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재명을 이기는 거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어젠가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12%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가장 까탈하고 겁내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런 허비 없고 모든 문장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저 홍준표가 비리 덩어리 이재명을 반드시 잡고 정권 탈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